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돌 붐이 필요한 부모님과 믿을 수 있는 대학생 선생님을 연결하는 서비스 책가가거를 맡고 있는 김희정입니다. 책가가거는요, 피터팬과 어린이를 괴롭히는 후크 선장이 유일하게 무서워하는 시계 먹은 악어입니다. 제가 이 서비스를 기획할 때 어린이를 믿을 만하고 또 재미있게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서비스 브랜드 네임으로 저희 딸 지민이가 지어줬어요. 그렇게 브랜드에 어느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 딸 지민이가 엄마가 세밭이 나간다고 하니까 엄마 무슨 얘기할 거야?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회사 생활하면서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볼래? 하고 이제 앞에 앉혀놓고 제가 준비한 거를 좀 리허설을 해봤어요. 아이가 사실 잠들어 있을 때 거의 도망치듯이 출근을 했고 잦은 야근으로 아이의 잠든 모습만 봐야 할 때가 많았고요. 심지어 출장도 많아서 아이를 한달 동안 못본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하루는 회사에 너무 중요한 보고가 있는 날, 아이 초등학교 1학년 첫 운동회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그 회사 보고를 저는 무난히 잘 했고, 사실 굉장히 잘해서 회사에서 성과도 있었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갔을 때, 우리 아이는 엄마만 안았어 하면서 울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 저희 딸이 앞에 앉아서 듣고 있다가, 그게 몇년전 얘기거든요? 근데 벌써 또 눈물이 그렁그렁그렁 하더니, 엄마 왜안 왔어?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민아, 이게 엄마가 세바시에 나가서 엄마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엄마가 불쌍해야 되는 거거든. 그랬더니 저희 딸이 엄마만 왜 엄마만 왜안 왔어? 이러는 거에서 순간 저는 다시 또 빵점 엄마가 되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지금 너랑 더 이상은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좀 나가줄래? 그랬더니 저희 딸이 어린이 마음도 모르면서 무슨 어린이 돌봄을 한다고 그래? 내가 쇠바지 나가갖고 다 말해버릴 거야! 이러고 문을 닫고 나가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저도 육아에 관련된 책이나 방송 교육 많이 들어봤어요. 그럴 땐 이렇게 해야 하는 게 정답이죠. 우리 지민이가 마음이 너무 아팠구나. 엄마가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가 없었어. 엄마가, 지민이가 엄마를 좀 이해해주면 고맙겠는데, 그 다음은 스킨십. 저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10번 중에 7, 8번은, 지민아를 하는데, 저도 한두 번은 사람인지라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재미있는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아빠들의 육아휴직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아주 조심스럽게 만든 이유식을 따라다니면서 아이를 먹이죠. 그 순간 여기 가슴 깊이 올라오는 욱을 참느라고 아빠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난 누구? 여긴 어디? 난생 처음 문화센터라는 곳을 가고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면 어느 자리에 자연스럽게 앉아 있어야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사진은 쌍둥이를 키우는 아빠인데요. 이 쌍둥이 키우는 아빠는 이건 육아휴직이 아니라 퇴근도 없고 휴일도 없는 또 다른 출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한 사람이 난생 처음 느껴보는 이런 다양한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게 되고 또 자기한테 이렇게 큰 사회성이 있는지 처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든 일을 했을 아내를 생각하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갑작스레 동지애와 엄청난 팀워크가 생기죠. 저는 그래서 이 아이돌봄이라는 것이 비단 엄마 혹은 아빠에만 경험이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린이 육아, 아이돌봄을 하면서 한 개인이 다양한 스킬들을 이렇게 향상시킬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이탈리아에서는 육아휴직이라는 기간을 어떤 소모전이나 경력의 단절로만 보지 않고 개인이 다양한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새로운 관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계 기술에 있어서 첫 번째 공감. 우리는 처음에 아이들한테 영혼 없는 공감을 하죠. 오, 쭈쭈쭈쭈쭈쭈. 하지만 점점 그런 걸로는 아이의 마음을 사기 어렵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점점 진심으로 그 아이의 입장이 되어서 그 아이의 마음을 공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경청인데요.
우리는 그 아이가 하는 버벅거리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 말도 끝나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돼요. 하지만 엄마는 그 아이 말을 알아듣기 위해서 끝까지 기다려주고 그 말을 알아듣습니다. 이거는 돈 주고도 배울 수 없는 눈치를 키울 수 있는 그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동기부여입니다. 엄마는 강압적으로 아이들한테 뭘 하라고 할 때보다 어떻게 해야 이 아이가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동기부여를 체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엄마는 어때요? 한 손으로 카트를 밀면서 걸려오는 시댁 전화를 받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눈에서는 아이를 놓치지 않아요. 그리고 매대에서 할인하고 있는 제품들이 정말 얼마가 싼지, 유통기한을 얼마가 남았는지 다 비교를 하고 오늘 저녁에 그 장을 볼 반찬을 다 준비합니다. 그 와중에 또 아이 손을 잡고 장바구니를 들고 세탁소에 들려서 그저께 맡겼던 세탁물을 찾고요. 너 내일 준비물이 뭐니? 그 준비물을 사러 문방구까지 갑니다. 이렇게 멀티태스킹을 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시간 관리를 하지 않으면 내 일도, 아이를 돌보는 일도 모든 것이 죽도밥도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엄마는 10분 단위로 일을 계획하고 처리하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학교에서 우리가 배우는 지식을 조직이나 사회에서 적용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육아에서 체득하는 이런 기술들도 제가 해본 바로는 조직에서 필요한 역량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육아 휴직이란 곧 육아 연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직에서 필요한 리더십이라든지 다양한 스킬들을 육아를 하는 동안 체득할 수 있다라고 하니 문득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거였어, 육아가? 그럼 네가 하던 대로 쭉 해. 갑자기 생각나는 분이 있네요. 저희 지민이 아빠요. 교육이 아무리 좋아도 10년씩 365일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아이 돌봄도 그래서 한 번 돌봄할 때 4시간까지만 해요. 왜냐하면 4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집중력이 떨어지고요. 좋게 할 것도 감정적으로 대처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 사업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여성으로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많은 차별을 겪었고 또 보이지 않는 유리 천장을 느꼈습니다. 제가 첫 직장이 화장품 회사였고 상품 기획팀이었는데요. 상품 기획을 하는 똑같은 제 동기와 제가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더 저는 낮은 월급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일을 잘한다 잘한다 칭찬을 받으면서 나름 굉장한 고속 승진을 하면서 아, 내가 정말 열심히만 하면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느 순간 됐을 때 김 팀장이 나이도 어리고 여자니까 양보해 라는 말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제 스스로가 좀 부당한 것을 고쳐보고 사회 변화를 좀 만들어보고자 작지만 사업을 구상을 하게 됐고요. 특히 아이를 낳아서 직장 생활을 하는 육아를 하는 엄마들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하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과 대학생 선생님들의 스케줄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지적 호기심과 엄청난 에너지가 대학생 선생님이라면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구상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대학생이 아이를 봐? 어떻게 믿을 수 있어? 그래서 저는 정말 좋은 선생님, 역량이 뛰어난 선생님, 그리고 인성이 좋은 선생님을 모집을 하는 게 이 사업의 관건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선생님을 모집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거꾸로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회사가 나한테 어떻게 해줄 때 내가 정말 일할 맛이 났지? 나는 어떻게 해주면 일을 재밌게 했었지? 라고 생각을 했더니 답은 아주 쉬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에요, 사실. 그래서 최저시급을 주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었고 그렇게 해도 하겠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내 아이를 돌보는 일인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은 까다로운 조건을 주더라도 이 육아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능한 최대한 많은 시급을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는 경제적 보상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사회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저희 책가가거는 부모님에게 아이돌봄을 좀 아이돌봄의 짐을 덜어준다는 역할도 하지만 사회 취약계층,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 돌봄 시 할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계층도 많이 있으세요. 예를 들면 장기 재소자, 그러니까 법적으로 한부모 가족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한부모 가족이나 다름없는 가족이나 아니면 장애인 형제를 둔 비장애 어린이의 역차별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사회적 기준보다는 완화된 기준으로 돌봄이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할인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책가가거에서 돌봄을 하는 선생님들도 본인이 책가가거를 통해서 어린이 돌봄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런 사각지대 어린이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큰 사명감을 느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즘 대학생들이 굉장히 취업이 어렵고 스펙 쌓기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선생님들한테 조금만 한 템포 쉬어가면서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선배들과 소개팅처럼 소규모로 멘토링을 하는 책각 학교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어떤 계기로 그 일을 선택하게 됐는지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실무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조언들을 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대학생분들이 처음에는 그 회사에 관심이 있어서 그 일에 관심이 있어서 오지만 그 계기를 통해서 아, 내가 저렇게 직업이라는 걸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나의 미래를 이렇게 준비해보는 것도 괜찮겠구나라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운영을 했더니 대학생 선생님들 사이에서 굉장히 입소문이 나서요. 악어 선생님들이 친구의 친구를 데리고 악어 떼로 저희한테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육아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악어 선생님도요. 육아를 하면서 이 육아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되고요. 경제적으로 적정한 보상을 받고 있고 또 나의 미래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해보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육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이런 생각으로 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걸 준비하고 있어요. 4학년 선생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작가과거를 졸업하게 되는 선생님들한테 그 기간에 육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역량이 향상되었는지를 저희가 증명해 주는 수료증을 증정하는 거를 지금 기획 중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아이 키우기 힘들다 합니다. 우리나라의 육아 관련된 제도가 없어서일까요? 저는 제도보다도 우리 사회의 인식이라든지 조직의 문화가 조금 더 부족해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업은 어차피 직원들을 육아휴직을 보내야만 해요. 법적으로 기왕에 그렇게 보낼 거라면 이 기회를 직원들에게 조금 더 긍정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조직에서도 좀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육아휴직을 갈 때도 당신이 육아휴직을 가는 동안 어떤 역량을 향상시켜 오면 좋겠습니다 라고 서로 같이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방법을 제시해주고 같이 인정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나 정부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인 엄마나 아빠가 오프라인에서 정기적으로 모여 세미나나 워크숍을 통해서 자기가 그동안 육아를 통해서 경험했던 것을 나누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스스로가 내가 이 시간에 낭비고 내가 무언가를 희생하는 기간이 아니라 스스로 내가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기간이라고 인식을 할 수 있겠고 긍정적인 마인드도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고립감도 줄여줄 수 있고 육아 스트레스가 아이에게, 사회에 고스란히 전달되는 것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 아세요? 프랑스 혁명을 이제 상징하는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라는 그림인데요. 저는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육아 연수를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